갑니다. 어디야? 아 좋다. 아. 아. 이게 바지락이냐? 그래서 너 책임져. 만약 맛이 없으면은 네. 네가 다 돈 내야 하는 거예요. 네. 아무튼 맛 없으면 안 된다잉. 네. 강훈이의 맛집이네요. 네. 와. 야 강훈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. 와. 우와. 기억했다. 바지락 일단 어디야, 이거 어디야? 있잖아요. 어. 이거 있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. 그리고 넣고 이거랑 비비면 돼요. 와, 진짜 아저씨 맛인데. 이야. 진짜 맛있어. 맛있겠다. 어, 친구야. 맛있겠다. 너 그거 한번 다 먹으려고 지금 다 비비는 거야? 다 먹는데. 사실 물을 그렇게 많이 먹어, 너는. 조금만 먹었어요. 조금만 이렇게 조그마한 애는 그렇게 많이 먹어. 이거 뭐 이렇게? 맛있어요? 물엿이 맛있지 않다? 물엿이 맛있지 않다? 오, 많이 흔들렸어. 그 양이 잘못 담으셨어요. 이거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. 점수로 치면은 네. 한 65점 정도는 되겠다. 지금 장난치시는 거야. 네. 장난치시는 거야. 그럼 네가 맛있다 그러면 맛있다 해야지 뭐 별 수 있냐? 너 안 맵냐? 네. 사실 저게 남자끼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. 맞아. 야, 먹고. 너 이거까지 먹어. 아람들 이거 충분하니까 이놈까지 먹어. 어? 안 드셔도 되세요? 아니, 너 아람들 이놈만 먹어도 돼. 머리가 졸라면은 많이 먹으면 머리가 별로 안 좋아. 그거 먹어, 잘 먹어. 잘 먹어. 비벼서 잘 먹네. 한 그릇 반을 먹는다고 이제 회무침까지 해가지고. 아니 두 공기 넘게 먹. 연포탕. 근데 여기 맛이. 아씨. 자. 뭐 먹을까? 닭꼬치요. 닭꼬치? 닭꼬치 너 그리고 너 지금 이제 전화 받았는데 네. 남진 선생.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 그 뭘 못 들어봤어? 아, 이거 못 들어봤어? 10살짜리였는데. 남진 이난영. 너무 헷갈렸어. 지금 머릿속에서 평안광장 얘기도 떠오르고 막 그 문화광장 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어느 건 어떤 건 어느 얘기고 어떤 건 어느 얘기인지 모르겠어.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고. 전혀 모르는 얘기들이지. 하춘하 선생 꼭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통틀어서 소치 선생을 비롯해서 미산 선생, 남농 선생 제자 중에 전정 박하라고. 아 선생님 지금 몇 명이 나오는 거야? 진도 유명한 거 뭐냐? 진돗개. 어 나왔어? 그래 돈 주고 가. 그래. 먹어 먹으면서. 근데 그 진돗개가 말이야. 일본 군인이 헌병 대장이 어, 그 개 좀 데리고 온나? 일본 개가 죽어버린 거야. 개 사나운 걸로 호랑이 한 마리 보내라고. 이 조선 말이야. 그때는 닭꼬치 먹고 있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했어요. 근데 닭꼬치 맛도 기억나고 꽈배기 맛도 다 기억나요. 먹을 것만 기억나지. 야 이거 봐봐. 와 잘한다. 먼저 드시고 먼저 드신 후에 네가 먹어야. 안
홍어요. 너는 홍어도 잘 먹냐? 네. 그래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. 이게 코가 안 뚫리는 거예요. 코가 안 뚫리는 거까지 안 해? 네. 좀 더 삭힌 거예요. 아, 삭힌 거? 이건 삭힌 게 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강원이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. 수업을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. 모르는 게 없어요. 홍어요. 와, 자연산 홍어다. 산낙지 맛있다. 전복이 석화인가? 개불은 쫄깃쫄깃하게 맛있고, 산낙지는 간장에 찍어서 또 먹으면 짭짤한 맛도 약간 나서 깨에다가 고소한 맛도 나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식감 그런 걸 먹는 것 같아요. 먹었을 때 맛보다 식감이 좋아야지 먹는 것 같아요. 이거 뭐인데? 이거 타이거 전인가? 타이거? 너 이거 먹을 줄 알아? 아니요. 이걸 이렇게 딱 적셔 먹는 거야. 이걸 딱 찍어가지고 이거를 한국은 안 먹어 봤어. 한국은 먹을 것 같아. 한국이니까 지키시고 먹어. 우와, 수전을 잘하네. 왼쪽을 딱 잡아. 아이고, 어떡해, 너. 이거 진짜 높아. 이거 보면 영락 없는 애인데. 신기했어요. 쿠아 생새우는 그걸 다 뜯어서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. 이렇게 잡았을 때 막 펄떡펄떡 뛰고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. 쿠아, 나 작은 말이 왔다. 작은 말이요? 예, 작은 말이에요. 작은 말이 어떻게 먹어? 간장 아니면 초장에 이렇게 찍어 드시면 돼요. 야, 간장 아니면 초장에 찍어 먹어라. 와. 오, 표정. 유레카. 근데 다금바리 뱃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쫄깃쫄깃한 거 이거. 야, 어떡하니? 고개 끄덕이는 거 봐. 맛있죠? 맛있다. 둘이서 이 식성이 너무 잘 맞네요. 에이. 맛있죠? 와, 진짜 잘 먹었어. 이게 화면이 아무것도 말 대화를 안 해도 보게 되는 거죠. 이게 먹방이라니까요. 먹방. 아니, 그리고 진짜 할아버지 손자 같아요. 네. 이거 회 먹으면서는 이런 거 먹어야죠. 회 먹으면서는 이런 거 먹어야 하잖아. 야. 자기 길이 있어. 지금 쉬질 않아. 자기가 먹는 방식이 있어. 대답 안 하는 거냐? 대답 안 하는 거냐? 안 들려. 대답 안 한 거냐? 대답 안 한 거냐? 얘기를 하셨어요? 저 먹고 있을 때? 아, 뭐 못 들었구나. 근데 못 들었어. 못 들었어. 먹을 때 완전 고기만 하나 보나. 아니네. 오. 사주고도 열받지. 식감이 되네. 말도 안 들어. 아... 아, 눈이 너무 슬퍼 보이시다. 아이고야. 야, 뭘 싸왔는지 좀 봐야지. 이야, 김밥이구나. 이야, 맛있겠다. 짭짤이라고. 진짜 잘 먹는다. 맛있어? 야. 형님 면을 중간에 안 끊네요. 그러니까 나 중간에. 야, 보통 애들 끊어서 먹는데 쳐봐. 우와, 와. 그런 거 다 먹어 깔끔하게.
그러니까 앞에서 먹게 돼 있어. 네, 꼭 안 먹고 싶다가도 옆에서 먹으면 꼭 한 젓갈 하게 된다. 정말 이 소리가. 어떠셨어요? 너무 맛있어. 깜짝 놀랐어요. 야, 너도 김밥 하나 먹어봐라. 그래야지 쌤도 라면 한 젓갈 또 먹을 수 있거든. 면을 좀 많이 넣어. 잠깐만, 저거 뺏어 먹을까 봐. 아, 속도감이 너무. 야. 너, 너 할아버지 한번 들어오라고. 네가 다 먹어. 야. 야, 너 할아버지가 뺏어 먹을까 봐서 너 지금 그러냐? 아니, 한 입 먹었잖아요. 뭔가 불안해지더라고요. 그냥 먹었죠. 그냥 빨리. 네, 할아버지는 라면 안 먹는다고 했는데 왜 제 걸 뺏어 먹어서 그래. 그렇지. 라면 뺏어 먹는 게 제일 짜증나겠어. 맞아요. 야, 한 입만. 나 정말 치사. 아, 야, 이거 한 번 다 먹어보라고 그러지. 이거는 너 혼자 다 먹어. 아이고. 아, 맛있네. 와. 와. 건더기가 남았거든요. 제 고기도 안 들어. 야, 야, 그렇게 맛있니? 네. 아, 저 제대로 먹네. 코스지, 코스지. 네, 저거 지금 코스예요. 진짜 맛있어. 이거 먹고 나서 뭐예요? 나 이거 오늘 원하는 대로 할아버지 한번 해줄 테니까. 할아버지는요? 할아버지는 지금 공개할 수가 없어. 할아버지가 계획한 게 하나 있거든. 오, 아. 나 참 잘 먹는다 내가 생각해도. 낮에 갈비 백반을 허브로지게 먹고 왔어. 난 첫 번째는 일단 다 맛보기로 거의 다 조금씩 다 포기하고, 두 번째는 맛있었던 것들 있잖아요. 세 번째는 맛있는 것 중에서 그 한 세 개만 뽑아가지고 먹고, 그리고 제발, 아, 점심 벌써 두 접시 아니야 저거? 다 먹고, 다섯 번째는 팥빙수 같은 거 있죠. 둘이 있어. 얼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랑, 그 다음에 과일 먹고 이제. 야, 기본 여섯 접시는 먹는다는 네. 얘기야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어, 아니, 막 들어가. 아, 야무지게 맛있게 먹어. 이제 별이봉 할아버지가 먹어, 말씀하시는 진짜. 거에 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니까. 그러니까. 어, 저 맛을 음미하고 표정이 어떻게 돼? 대답보다. 너는 오냐? 너 떡국 먹고 난 몇이야? 한 살이야. 얼마 한 살? 한 살 더 먹으면 할아버지 이제 몇 살이에요? 너 자꾸 할아버지 나이를 알라고 그러는데 어제 늙은 게 같이 보이니? 늙은 게 같이 보이니? 늙은 게 같이 보이니? 이런 게 좀 무서워, 이런 거. 이런 게 좀 무서워, 이런 거. 이런 게 제일 무섭대요, 이런 게. 이런 질문이 제일 무서워. 와. 일단 다 구워가지고 먹어요. 야. 어우. 아, 맛있겠다. 아. 저 좀 앉아 있을게요. 건방 떨지 말고 일로 와, 인마. 왜? 앉아 있어? 다리 아파? 아, 저 회 먹고 싶어서요. 그래, 뭐? 얼마나 먹나 보자. 잘 먹어. 어, 저 초장 찍어 먹어야 돼. 자. 할아버지 이거 하나 드세요. 응. 예, 이상 한 점 드렸고요, 이제. 할아버지 하나 먹었다. 저 하나는 먹었어요. 저 두 개 먹습니다. 세 개. 어머, 어머.
와, 와. 야. 왜? 맛있어서 맛있어서. 죽겠군 죽겠어. 맛있어? 맛있어서. 어깨춤이야 어. 그냥. 야, 할아버지는 술 한 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. 내일 뜹니다. 오케이. 고기 대결 앞두고 저렇게? 와. 와. 진짜 잘 먹네. 야, 야. 저렇게 잘 먹기 쉽지 않은데 저거. 먹긴 잘 먹네. 일곱 개 먹을까요? 그래. 아우 세상에. 내 얘기는 고기야. 내 얘기는 고기 누가 많이 먹는 거야. 약해졌어. 너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저거 어떻게 먹어? 초반에 좀 달리는 거 아니야? 먹었습니다. 그게 불리한데? 이야, 됐다. 느껴지. 과연. 먹을 줄 아네, 야. 야. 너 껍데기 먹어? 네, 저 먹어요. 강훈아, 물 갖고 건배하자. 자, 건배. 짱. 짱. 이제 스타트야, 이제 시작이야. 리액션이 똑같아. 항정살 어떻게 먹는지 알려줄까요? 응? 항정살을 초장에 찍어 먹어보세요. 에? 아, 진짜? 초장에? 초장에? 이게 무슨 맛이냐? 네 나이 땐 그럴 수 있어.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먹어봤거든요. 그래? 진짜 맛있어요. 강훈아, 너 11살 아니지? 한 30된 거. 왜냐면 항정살이 약간 느끼하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. 어, 그 소리가 맛있다. 맛있어요? 그냥 뭐 진짜 맛있게 먹는다. 먹을만해요? 아니 우리 밥을 먹고 왔는데도 왜 저게 먹고 싶냐. 그러니까요. 고추장이 아무데나 다 어울리니까. 와사비? 와사비에 찍어서? 와사비도 괜찮다, 야. 진짜요? 먹어봐. 아, 맞아, 원래 고기랑 와사비를 찍어서. 매울 텐데. 누구도 낫지? 이게 훨씬 나아요. 그래? 자존심 대결이야. 넌 그런 거. 자존심. 이건 뭐 돼지고기 하면은 고추장이 맞을 것 같은데 와사비하고 의외로 궁합이 맞더라고. 서로에 대해서 지금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왜 이렇게 못 먹어? 내가 볼 땐 뭐 먹방을 하자고 그러더니 별로 못 먹는데? 아 지금 왜냐면 밀리는 것 같으니까 잘만 먹는데 못 먹는다고. 너 할아버지는 왜 별로 많이 안 드세요? 아, 난 먹어야지. 할아버지 배불러요? 야, 근데 뭐 이건 할아버지 몇 개 먹지도 않은데 지가 다 먹냐? 오히려. 와. 지금 할 수 없네. 이 음악이 여기 어울려? 노준 선생님 테마곡이에요, 이게. 아, 소세지도. 와. 배 안 부르나? 어머. 어머, 맛있게 먹네. 제대로 먹네. 식성이야, 완전 아버지 식성. 이야. 진짜 맛있어요. 야. 아, 강훈이 눈이 반짝거리는 거 봐. 아. 예, 근데 넌 어떻게 씹지도 않고 먹는 거야. 김치 어디 거지? 이 와중에. 너는...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. 회랑 목살이랑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지. 정말? 회. 삼합이네요, 삼합. 고기. 너는 그럼 미식가가 아니야, 임마. 따로따로의 맛이 있는데 그걸 섞어버리면 어떡해. 섞어서 더 맛이 있어질 수도 있으니까. 없어. 우홍어 삼합은 어떻게 맛있어요? 라면 국물에다가 밥 말아먹는 것도 안 되겠네요. 아니, 그거는 자샤. 야, 맛이 맛있어. 속이 짜면서 웃는다. 되게 맛있어, 그거. 근데 할아버지가 왜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. 맛있으니까 일단 할아버지 준비하고 있어요.
아니 그냥 맛있고. 그냥 나 그냥 초장 찍어 먹을게. 신경 쓰지 말로. 약간 지금 자존심 대결이야. 삼합 얘기는 왜 해? 금방 제가 먹은 게 송어 삼합인 거예요. 어떻게 송어 삼합이 있으면 홍어 삼합이 있지. 아. 송어랑 고기랑 김치를 먹으면 송어 삼합이 되잖아요. 아 그렇구나. 그건 뭐. 인정할 수밖에 없어. 그렇지. 야, 너 말 듣고 한번 저렇게 먹어봐 이거. 진짜 맛있어요. 오, 맛있을 것 같다. 너 생긴 것보다는 비유가 좋아. 비유가 좋다. 그럼 비유가 뭐예요? 다 있어. 방송 보는 사람 다 알아. 넌 몰랐는데. 오 마이 갓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어때 맛이? 와, 응? 표정 봐. 송어를 먹으면 응. 쫄깃쫄깃한데 응.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응. 아삭아삭하면서 맛있어요.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지. 아삭아삭하고 뭐 쫄깃쫄깃한 건 그거는 맛의 표현이 아니야. 한번 드셔보세요. 깜짝 놀랐을 거예요. 싫어. 할아버지 드셔보시고 맛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할아버지가 가르쳐. 난 맛이 이상할 것 같아, 임마. 할아버지 편식하면 안 되죠. 저도 안 하는데. 편식하면 안 돼? 먹었어. 송어 삼합을 먹어줘서. 삼합? 삼합 맛있을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나 송어 삼합. 방금 먹는 거 맛있을 것 같죠. 그러니까. 자존심 때문에. 그러니까. 다 맛있어요. 김치가 싹 다. 진짜 맛있잖아요. 진짜. 왜? 너가 맛없는 게 뭐가 있겠냐, 이 녀석아. 야, 자존심 되게 계속됩니다. 진짜. 야, 입이. 야, 페이스가 떨어졌어요, 한쪽은. 강훈이 위가 더 작을 텐데. 생각보다 잘 먹혀. 모르겠어. 졌다 졌어, 할아버지가. 배불러세요? 어떡해. 조금. 자존심 상해. 자꾸 할아버지 체크하지 말고 너나 먹어. 후식으로 라면 드실래요? 오. 후식으로 또 라면. 아직 먹어? 배고파요. 아직도 배고프다고? 야, 둘이서 쳐다보는 게 너무. 이거 먹고 라면 또 먹는다고? 네, 지금 배고파요. 기가 막히, 기가 막히. 우와. 할아버지, 라면 좀 끓여주세요. 졌다. 몇 개? 할아버지. 두 개? 두 개? 난 안 먹어. 한 젓가락 먹어. 난. 네, 두 개. 너무 많이. 그러니까 두 개. 그러니까 두 개. 알았습니다. 야, 라면 또 끓이셨네. 그냥 고추까지 넣었어? 네. 맛있긴 하겠다. 맛있긴 하겠다. 할아버지 한 젓가락 먹는다. 아니, 할아버지 좀 더 드셔도 돼요. 아, 싫어, 싫어. 아유, 오늘 그냥 쟤 먹고 싶으냐. 할아버지가 라면을 잘 끓이시더라고. 어, 라면 원래 잘 끓이죠. 말을 못하네, 애가. 야, 진짜 잘 먹는다, 와. 네가 끓여 먹던 거고 좀 맛이 쌉박하지? 뭘 그? 그냥 그런 맛? 그냥 그런 맛. 자존심. 야, 너무 맛있네. 서로가 만든 거예요. 그냥 인정을 안 해. 할아버지가 한 젓가락 먹을래도 두 젓가락 먹어. 아 맛있다 근데. 난 그런 근데 그런 맛인데.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해야지. 그걸 돌려 주는. 둘이 약간 캐릭터가 비슷해. 그러면 재밌죠. 할아버지 한 젓가락 더 먹어도 되니? 네, 할아버지 두시고 싶은 만큼 먹어요. 아, 김치랑 먹었어야 되는데. 아, 야, 진짜. 어, 침이 고여요. 아, 예. 먹고 싶어졌다. 먹고 싶어졌어.